옆에 하나 될 거 있지? 그 놈만 해놓고 드러내갖고 저거 다 뉘어서 찜해야지 이제. 어, 하나 더 될까? 부목 역할을 하는 가지들. 약초 하나를 캐는데도 부자가 연신 의견을 조율한다. 이렇게 둘이어서 든든한 순간이다. 부목 역할 가지들의 약초를 대고 들어 올리는 아들. 이렇게? 좋아, 이거. 아빠랑 계속 캤지 뭐. 같이 세상에. 혼자서는 못 캐지. 그럼. 같이 캤은 게. 예, 어, 오늘 같은 날에. 예. 좀. 운이 좋았다고 해야지. 한눈에 봐도 1미터가 좋긴 없는데 산이 내어주는 보물에 부자의 마음이 즐겁다. 힘들게 캔 한 울타리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부목에 단단히 묶는다. 아들 강수용 씨. 약초가 항상 뭐 햇빛 드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음지에 있는 약초도 있거든요. 이제 뭘 캐러 가겠다 이제 마음 먹고 올라가면 뭐 이 약초는 햇빛 들어가는 데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만 해가지고 산을 볼 줄 아실 때 그럴 때가 이제 대단한 거죠. 그런 걸 이제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배워지는 게 아니니까. 산사태를 막기 위해 약초를 캔 자리는 꼼꼼히 덮어준다. 오랜 세월 정직한 약초꾼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은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자리를 이동하는 부자. 오늘은 운수 좋은 날. 부자의 발걸음이 가볍다. 부자가 산길을 걷는다. 산 위로 보이는 하늘은 파랗다. 부자가 산에 앉아있다. 고된 산행을 마치고 부자가 뒤늦게 점심을 먹는다. 그런데 아내가 싸준 감태나무 차와 빵 한 조각이 전부다. 많이 가지고 오면은 무겁고 다니기가 불편한 게 빵 두 개 먹으면 되지 뭐.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좀 배고프면은 더덕해가지고 더덕 생뿌리로 먹으면 되지 뭐. 생으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더덕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만 그래요. 엄마가 싸준 거 이거 감태나무. 이게 차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좋아요. 한 잔씩 마셔. 이 정도면 되지 뭐. 한 평생을 산에서 보낸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산에 다닌 지 5년. 부자 간의 사이도 더 돈독해졌다. 혼자 다니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도 걱정되고 저도 이제 산에 갔다 오시면은 걱정되고 하니까 타지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산에 오면서 그래도 전에보다는 이제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같이 있으니까 또 믿고 든든해요. 젊은 나이에 산에 다니는 일이 어찌 쉬울까 싶은데 수용 씨 어느새 아버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됐다. 부자를 태운 차가 집에 도착한다. 수용 씨가 조심스레 한 울타리를 꺼낸다. 한 울타리가 어린아이 다리 길이만한 부목에 감겨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약초에 술래씨 환하게 웃는다. 깊게도 들어가 있네. 아들이 바닥에 한 울타리를 내려놓는다. 뭔데서 캤어? 응. 여기 들어가는 저수자인데. 큰 거 캤구나. 응. 짜잔하는 거야. 한간지에서 굉장히 나왔더라고. 서둘러 오늘 캔 약초들을 꺼내놓는다. 크고 작은 더덕부터 도라지, 잔대가 한가득이다. 연통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산에 다녀오고도 부자의 손은 쉬질 않는다.
약초의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세척,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야말로 정성 또 정성이다. 약초를 손질해서 대야에 담는다. 바다에는 뭐 해섬, 뭐 분섬 해가지고서 저기 한다고 듣기. 산에도 산삼, 도라지, 잔디, 더덕 이렇게 해서 사삼이래요. 산에서 나는 것은. 요즘 성분도 똑같아요. 약초를 다듬고 건조하는 작업은 아들 수용 씨가 도맡아 한다. 건조시키고 있는 약초들이 마당 한켠에 있다. 이렇게 손질된 약초는 아름아름 판매되고 있다. 수용 씨가 아버지의 약초 일을 돕고 나서 집안 살림에도 변화가 생겼다. 저는 이제 그런 뜻도 모르고 그냥 캐는 데만 집중했지. 그런데 이제 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그 고객님들한테 이제 파는 과정도 잘 제기해서 아무래도 젊은 게 배움이 있고 젊은 게 잘 팔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손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법. 손질하는 아버지. 능숙한 아버지의 솜씨와 야무진 아들의 손길로 약초를 다듬는다. 아들이 칼로 약초를 잘게 자른다. 한 명이 하던 일을 둘이 나눠 하니 아들이 오고 나서 모든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그냥 건조 뭐 산에서 가져온 거 그냥 건조시킨 건 없어요. 다 일일이 손질해가지고 건조를 해야지. 캐와도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다듬어 놓은 약초들이 한가득이다. 부자의 보물창고가 따로 없다. 1년 365일 쉬는 날 아니면 굳은 날 아니면 계속 해다가 이제 손질해가지고 떠놓는 거니까 모아놔야 이제 나중에 급할 때 쓰고 바로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뭐 채취하러 가고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